혹시 이렇게 하시고 계시다면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 스윙. 끊어졌다고 하면 분명히 반동을 줬다가 다시 쳐야 돼요.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스윙은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미어 골프웨어 AOW와 함께하는 미녀 골프의 바나나. 네, 여러분 오늘은요. 스윙 리듬이 항상 급해서 고민이셨던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상하게 필드만 가서 첫 티샷을 딱 하려고 하면 너무 빠르게 급하게 쳐서 도대체 내가 어떤 스윙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난다. 네, 그런 분들 많이 들어봤거든요. 스윙을 잘하려고 하고 멀리 보내려고 하거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럴 때 꼭 원래 내 템포보다 굉장히 빨라지고 정신없이 스윙을 치게 되는데요. 그 급한 리듬을 좀 여유 있는 템포를 잘 몸에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연습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급한 스윙에서 여유 있는 스윙으로 될까요? 네, 바로 탑에서 한 포인트만 잡으면 됩니다. 백스윙에 올라가서 하나, 스윙. 하나만 쉬면 돼요. 하나만 숫자를 세워주세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꼭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 둘, 넷. 다시 한번.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탑에 올라가서 한 템포 쉬는 거예요. 하나, 둘, 넷. 자, 이렇게 탑에서 한 템포 쉬고 스윙해라. 탑에서 쉬었다가 내려와라. 이거 참 또 쉽게 많이 들어본 얘기죠. 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것도요. 잘못 이해해서 혹시 이렇게 하시고 계시다면 바꾸셔야 됩니다. 자, 차이점을 느끼셨나요? 네, 올라가서 스윙이 시작하게 되면 움직임이 생기는데요.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끊어져서 진짜로 정지. 정지됐다가 스윙을 하면 우리는 끊어지게 되는 거고요. 끊어졌다가 하면 분명히 반동을 줬다가 다시 쳐야 돼요. 끊어졌다가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스윙은 거의 없습니다. 끊어지면 보통 한 번 더 들었다가 오게 돼요. 그게 정말 좋지 않습니다. 스윙은 말 그대로 흘러가는, 물 흐르듯이 흘러가듯이 이어가는 게 좋은 건데 가서 끊어져서 번쩍 다시 이런 패턴이 정확도를 잃어버리게 되고 자연스럽지 못하고 매끄럽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스윙을 한 박자 쉬는 것은 좋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쉬어야 되냐 궁금하시겠죠. 네. 쉰다라는 것은요 약간 속도가 감속이 돼서 이어는 지고 있는데 감속이 된다라는 게 더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 움직이고는 있는데 시속 70km로 가다가 그냥 10km, 100km.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네, 100km보다는 더 빠르겠네요. 자, 예를 들면은 속도가 숫자로 다시 표현하자면 1부터 10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숫자 5로 가다가 0이 됐다가 다시 5라는 얘기가 아니고 5로 가다가 1 정도로 근데 움직이고는 있는 거예요. 살짝 움직이기 느려졌다가 이 자체도 쉬는 거예요. 쉬었다가 스윙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좋은 템포를 올바른 방법으로 한 박자 쉬었을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올라가는데 올라가는데 그냥 느려졌다가 온다가 더 정확해요. 그런데 잘못된 것은 가서 정말로 정지해서 끊어졌다가 오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라가는데 움직이고는 있는데 조금 천천히 그 다음 스윙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다시 샷으로 보여드릴게요. 출발해서 감속, 감속인데 약간 하체는 살짝 시동을 걸어주는 동작 같이 해보시면 보시면 이런 느낌이에요. 네. 자, 이런 느낌으로 템포를 탑에서 살짝 지연시켜서 느리게 해서 약간 한 템포 쉬는 듯하게 해주셨을 때 급하게 팔이 나오지 않고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하체가 써지고 그 상태에서 딛고 가속이 붙으면
여유 있는 그런 템포로, 리듬으로 스윙할 수 있고 몸으로 리드되는 올바른 타이밍이 나옵니다. 네, 이 방법으로 급한 스윙을 완전히 교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